오늘 케이스 하고 갑시다. 자, 케이스는 사실 그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케이스 회사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밝힙니다. 이때까지 한 얘기들은 솔직히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케이스를 고르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를 ATX 사이즈 미들타워라 부르고요. 그리고 MATX는 이제 보다 좀 작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ITX라 그래서 완전히 정말 작은 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거 어디지? 리틀벨리라고 해서 또 특이한 애가 있어요. 저는 뭐 MATX까지만 하고요. ITX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ITX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빅타워, 미들타워 하고요. ATX, MATX, EATX까지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밝혀두고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앱코어부터 봅시다. 앱코어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회사거든요, 사실. 가격대를 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싼 것들은 제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아니, 인기 순위로 보자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수라죠, 아수라. 네. 아수라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케이스를 볼 때는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면요. 자, 근데 케이스를 보기 전에 사양을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케이스를 고르기까지 프로세스를 한번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고르게 되냐면요. 자, 사양이 있어요, 사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700K 같은 걸 한다. 자, 이런 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뚜따 하죠. 네, 발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00에서 8600이 되면 얘는 뭐 솔직히 발열 좋아요. 아무거나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팬이 후면 팬밖에 없는 케이스를 해도, 하다못해 만원짜리 케이스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나 또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문제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배틀그라운드 좋아하는 우리 코리안들 다 솔직히 씨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지? 이거 달린 거 고를 사람들 다 이거 할 거 아니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를 K버전을 사놨고 이거를 안 하면 병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반드시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발열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케이스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구독 감사합니다. 사실 나도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케이스를 되게 우습게 봤어. 예,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아빠오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거든. 근데 우리는 그 이 케이스를 되게 그 간과해서 봤단 말이야. 그냥 싼 거 사면 되고 흑백이 상관없고 이쁜 거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없는 게 뭐야? 우리가 없는 게 뭡니까? 돈이라고, 돈. 아, 야 씨발 스타크래프트 하던 것처럼 쇼미더머니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럼 그 하늘에서 돈 쏟아지니?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가성비라는 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네. 근데 이 가성비를 추구하면서도 최대한 오버클럭킹을 어떻게 잘 뽑아낼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요게 케이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저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쿨러를 뭐 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8700K를 한다 칩시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공랭으로
가능하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제 공랭에 맞는 쿨러를 케이스로 골라야겠죠. 그러면 내가 쿨러를 먼저 골라야 돼. 쿨러를 먼저 고르. 예를 들어서 내가 쿨러를 녹투와 NHD15로 했다 치자고. NHD15는 이 높이가 165mm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제가 아수라라는 케이스를 봤어요. 나는 이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럼 CPU 쿨러 장착 가능한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돼. 보시면 자 보이지 여기 호환 가능한 CPU 쿨러 크기 159라 돼 있잖아. 그러면은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높이가 165인 이 쿨러를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지. 절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런 거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한다. 왜냐면 씨발 장착 안 되는 조합 가져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은 조립을 어떻게 하냐 상식적으로. 케이스를 닫아야 되는데 케이스를 닫아야 된다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르는 게 가장 케이스를 고르는 것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사제 쿨러를 고를 때 자 사제 쿨러를 고를 때는 네, 발열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게 이것뿐이에요. 이거 순수하게 이 목적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그냥 LED예요 그죠?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고 사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매번 골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봅시다. 케이스를 볼 때 현재의 트렌드는 보시면 이렇게 파워가 하단에 있어요. 하단 파워가 현재 트렌드입니다. 여기 또 설명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케이스를 고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여기 케이스가 여기 파워가 있죠. 파워가 여기 있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유지선님 구독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더운 바람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파워가 상단에 있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꽉 찬 바람을 얘가 이렇게 먹지. 그리고 이렇게 나가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구조가 좋을까요? 하단 파워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상단 파워를 하게 되면 순행을 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자 여기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자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박재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존나 근거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네, 상단 파워는 무조건 배제한다. 잊지 마세요. 네. 상단 파워인 제품은 일절 보지 마 그냥. 회사고 나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볼트론 같은 케이스는 판매 순위가 2등이잖아. 요즘 트렌드와 안 맞는 거라고. 파워나 발열을 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고르지 마. 상단 파워 1절 고르지 마. 자 에코의 아수라는 네,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케이스의 가성비를 가장 살리는 방법은 영수정님 구독 감사합니다. 전면이 메쉬인 걸 고르는 겁니다. 왜냐면 전면이 메쉬가 아니라 아크릴이나 글라스로 된 걸 고르게 되면 케이스 안이 훨씬 더 냉각이 잘 안 돼요. 네. 냉각이 무조건 잘 안 됩니다. 신원철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 케이스는 찬바람이 들어가고요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앞이 메쉬가 아니라 글라스로 돼 있잖아. 흡기가 아예 안 돼 거의. 그러니까 그 만약에 내가 이쁜 걸 한다 그럼 팬을 비싼 걸 존나 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성비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면 제발 전면이 메쉬인 걸로 고르세요. 제발 예. 제발 메쉬인 걸로 고르세요. 제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케이스인 이 아수라란 케이스는 일단 159mm까지 호환이 되죠. 예. 무겐이라는 상급 쿨러를 간신히 달 수 있는 턱걸이로 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무겐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무겐을 커버하면서도 메쉬 스타일이면서 팬이 세 개가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팬을 두 개 달면은 이제 다섯 개를 달아가지고 8600K까지 오버클럭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 기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예요. 솔직히 말해도 이 케이스는 진짜 그 에코의 케이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에코라는 회사를 굉장히 다시 보게 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기본기에 매우 충실하고 예. 거기다 이 기본 팬도 풍량이 상당히 좋아.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고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케이스 자체가
정말 괜찮아요. 정말 좀 못생겨서 싸. 그리고 이 케이스는 좋은 게 팬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여기에 3핀짜리 팬을 4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보드를 개 허접한 걸 사도, 그러니까 보드가 병신 같은 걸 사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보드가 존나 비싸거든 솔직히. 보드가 존나 비싸지면은 솔직히 가성비가 안 맞거든. 앱코는 근데 스타일 자체가 대부분 이런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 중 하나인 칼리스토. 칼리스토는 팬 컨트롤러에 팬이 6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씨발 가성비 존나 짱이야. 거기다 상단 280mm를 넣을 수 있는 요런 케이스는 이 가격대에서 예외가 없어요. 거기다 이 헤일로 더블링은 풍압이나 풍향이 그래도 기본 팬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이쁘잖아. 그리고 거기다 메쉬 스타일에다가 여기 세미 오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 케이스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추천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솔직히 그 8700K 같은 그런 걸 하려면은 존나 빡빡하게 되거든. 솔직히 돈이 많이 들거든. 돈이 많이 들거든. 근데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흡기가 좋은 케이스를 골라야 됩니다. 흡기가 좋은 케이스, 흡기가 좋은 메쉬 스타일 좋고 세미 오프닝 거 좋고요. 뭐 요런 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앱코는 이런 케이스들이 존나 많아요. 그리고 팬도 많이 주고 풍량 자체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야. 이제 근데 요런 제품이 있는 반면에 앱코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요 케이스는 존나 반딱반딱하고 RGB 팬이라 존나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좀 전에 제 설명을 들었으면 이 케이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으십니까? 이 케이스의 문제점이 아크릴이야. 아크릴인데 이 헤일로 펜은 풍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거의 빨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RGB 펜 4개 넣은 건 좋으나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솔직히 실제로 발열을 잘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 케이스의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 칼리스토는 정말 괜찮은 케이스인데 반해서 얘는 제가 봤을 땐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영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시고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양이 높은 제품을 골랐을 때 반드시 흡기가 잘 되는 제품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케이스 볼게요. 그래서 애플은 전체적으로 되게 그 기본기에 충실한 스타일의 케이스들이 많아요. 당연히 우선순위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요런 것도 있죠. 603이라던가 이런 거는 더블링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사실. 또 케이스를 고를 때 하나 더 중요한 거, 유리를 제거하면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자, 보시면은 이제 요런 애들은 이제 제로 노이즈라 그랬잖아요 컨셉이. 그러면 이제 차음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차음제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발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미 오픈이긴 한데 지금 여기 턱 하나가 막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흡기가 좋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요런 케이스를 쓸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사양을 채택하게 되면 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안에 열이 아마 누적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잘 하시고, 특히 저소음이라고 강조하는 케이스들 있죠. 발열 잡기 정말 빡세니까 주의해서 골라야 됩니다. 하여튼 애포 스타일의 케이스들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순행이 거의 상단에 달리고 흡기가 잘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쁘긴 합니다. 근데 여기 메쉬 없는 애들은 흡기가 좋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더블링이 많은 애들은 괜찮아요 대체로. 그리고 뭐 에오스 이런 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때 고려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그 케이스를 죽어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팬을 바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팬을 바꾸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는 케이스가 이제 361이나 아수라 같은 케이스는 참 괜찮아요. 그 외에는 이제 흡기가 잘 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3RC스 볼게요. 3RC스는 이제 J210 해머 나오는데, 자, 3RC스 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3RC스 거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팬 있죠.
팬이 이제 문 팬이 원하고 투로 나뉘어요. 문 팬의 원 1, 첫 번째 작품이 풍량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풍량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3RCS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3RCS 케이스를 안 써요. 사실 저 처음에 많이 써봤거든요. 특히 L530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기본을 좀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발열이 많이 누적되더라고요. 특히 L530은 제가 한 20대 해봤는데 이 번들 팬이 너무 구립니다. 근데 가격이 싸질 않아. 가격이 싸질 않습니다. 가격이 싸질 않다 보니까 결국 팬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팬 1이 솔직히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많이 쓰는 뭐 J400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강화유리여서 좋은데 문팬 2는 그래도 풍량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3RCS의 작품을 고르는 경우에는 고사양의 제품보다는 저사양의 제품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i7급은 좀 피하시고 i5급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케이스가 컨셉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측면에 뚫린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면이 메쉬인 걸 선호하지. 그래야지 발을 잡기가 좀 더 쉽거든요. 한옥힐도 좋긴 합니다만 솔직히 그 한옥힐이 엄청난 그거라고 메리트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요번에 나온 요 J61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한번 턱이 또 생겨 있어가지고 흡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들은 생각이요, 흡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티천이나 이런 애들은 빅타워니까 140mm 팬을 전면에 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는 괜찮겠죠, 그죠? 왜냐면 140mm는 바람을 존나 많이 땡기니까. 네, 하지만 3RCS의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전면에다가 글라스 또는 아크릴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흡기를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음제 들어가는 제품들 저소미라고 강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발열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T100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T100은 케이스가 되게 옛날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올드 스타일이란 말이죠. 메쉬여서 좋긴 해요. 근데 케이스 값이 싸진 않고, 그리고 팬이 몇 개냐, 팬이 얘는 두 개, 하나, 여섯 개네요. 여섯 개를 다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기본 팬의 풍량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 올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뭐 3RCS 뭐 이런 L900 이런 케이스들은 저소음 케이스거든요. 자,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면 특히 i7급은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갔을 때 발을 잡기 정말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케이스를 고를 때 내가 고사양을 고려하고 있으면 반드시 흡기가 잘 되는지를 고려하십시오. 배기가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배기가 안 좋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20mm보다 140mm가 바람을 빨아당기고 내뱉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기본 팬이 좋진 않아서 저는 가성비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마이크로닉스 봅시다. 마이크로닉스는 팬이 너무 없어. 가성비라는 게 아예 없어. 그냥 얘네 거는 가성비라는 게 없어. 그리고 아크릴인 제품 제가 요거 해봤거든요. 흡기가 아예 안 되더라. 아, 나는 얘네 케이스 못 고르겠어요, 솔직히. 얘네 거 얘 말고 다른 애도 해봤는데 최근에 나왔던 거 이거 해봤거든요. 이 케이스는 기본이란 게 없더라. 아예 조립해보는데 진짜 욕이 나오더라. 나는 욕이 나오더라 진짜. 요런 케이스 나는 얘네 회사 거 못 사겠어요, 솔직히. 앞으로 마이크로닉스의 제품은 제가 고를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케이스는 진짜 메쉬 몇 개 해보고 만약에 별로면 진짜 안 고를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얘네 거는 기본 팬이 너무 적게 달리고 팬 자체가 솔직히 좋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발 전면에 아크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얘네 아크릴을 하면서 커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 넘어갑시다. 대양 케이스 볼게요. 아, 이 뭐지, 외관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아크릴. 죄다 아크릴이에요. 예, 죄다 아크릴입니다. 고사양의 제품에 맞지 않는 케이스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립하기는 좋은데 고사양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예, 저는
대안 케이스 처음에 조립할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보자가 쓰기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고사양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대안 케이스를 이제 앞으로 i7급에서 채택할 생각은 없어요. 기본 펜도 풍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조립하기는 편해요. 아이고주 얘네는 케이스가 존나 비싼 편이고요. 솔직히 다른 거랑 비교해서 네. 펜 그냥 그저 그렇고요. 조립하기 불편해요. 얘네는 케이스를 못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잘. 그러니까 조립하기가 불편해 일단. 내가 얘네 거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뭐 이거 해봤어요. 이거 이거랑 이거 해본 것 같거든요. 불편해. 불편해. 나는 얘네 케이스를 이제 고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고요. 메리트도 없고 상단에 순행이 가능한 제품도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품은 이제 고를 생각이 없습니다. 콕스. 콕스는 에코랑 같은 회사래요. 컨셉 자체가 에코랑 거의 똑같습니다. 컨셉 자체가 에코랑 거의 똑같은데 최근에 나온 요 케이스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요 케이스에다가 제가 케이스 가리를 해서 다 옮길 생각입니다. 구매했어요 오늘. 케이스 자체가 뭐 에코 스타일이라서 기본은 비슷해요. 펜 많이 주는 것도 뭐 비슷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흑기를 고려를 좀 해주세요. 혹시나 고사양 갈 거면 흑기를 고사양이 아니면 흑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은 딱히 없습니다. 고사양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고사양인 경우에는 이런 아크릴 같은 거 고르지 마십시오. 헤일로는 정말 별로예요. 그리고 진짜 별로예요. 자 브라보텍 봅시다. 자 브라보텍 같은 경우는 AS 괜찮은 편이에요. 아 3R도 에코 아 AS가 괜찮은 편이죠, 그죠? 네 보시면 이제 브라보텍 스텔스 같은 애들은 펜을 많이 주니까 좋아요. 그리고 다 메쉬라서 흡기도 좋은 편이에요. 케이스도 넓은 편이고요. 좀 올드 스타일인 것만 빼면 다 마음에 들어요. 저도 실제로 쓰고 있고요 현재. 네,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제법 괜찮습니다. 상단 순행이 네, 가장 효율적입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최소한 작은 케이스 치고는 네, 메쉬는 있어요. 메쉬 네, 메쉬는 있으니까 괜찮을 걸로 보고요. 브라보텍 트레저는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 선정리가 좆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정리가 좆같은 게 특징이고 630 해봤거든요. 830은 안 해보고 630을 해봤는데 선정리 좆같고 펜 한 개도 없고요. 한 개 있나? 한 개? 한 개 있을까? 막 그래서 펜 다 달아야 돼. 펜값 존나 많이 나와. 그리고 뭐지? 케이스 자체가 그 엄청 이쁜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얘네는 그리고 엔젤텍스트 수입하죠, 그죠? 근데 브라보텍 말고 엔젤텍스트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튼 얘네 케이스는 왜 나는 솔직히 별로 고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스텔스 빼고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빅타워 같은 경우는 펜이 이제 큰 걸 허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런 글라스여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커세어 봅시다. 자, 커세어는 존나 더럽게 비쌉니다. 네. 그냥 얘네는 존나 더럽게 비쌉니다. 존나 더럽게 비싼데 제가 해본 케이스는 570X는 한 5대 해봤고요. 그리고 270R이라고 해봤거든요. 네, 270R 여기도 안 보이는데 지금. 아 요거 있네요. 요거 요거 해봤습니다. 두 대 해본 것 같네요. 일단 커세어는 조립하기 안 좋습니다. 조립하기 안 좋고요. 그리고 이뻐요. 이쁜데 여기다가 펜 다 채우려면 돈 존나 많이 들겠죠, 그죠? 네, 펜 채우는데 돈이 존나 많이 듭니다. 얘는 작당하고 가셔야 돼요. 작당하고. 펜 뭐 거의 없어요. 펜 거의 없어요. 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펜이 없습니다. 그냥 펜을 다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사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자, 프랙탈 디자인. 자, 프랙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근데 얘네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가, 자, 얘네 회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자, 냉장고처럼 묵직한 PC 케이스. 구독 감사합니다. 비교 불가능한 놀라운 수준의 정숙함 제공. 자, 이게 뭔 소린지 아십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방음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케이스에 방음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방음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발열 잡기가 어렵습니다. 흡기가 잘 안되고 배기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펜 값이 많이 들어.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고를 때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골라야 됩니다. 네.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 저소음도 스펙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소음도 스펙이에요. 사일런트인 같은 애들은 한 개당 4만원이 넘습니다. 진짜로 존나 비싸요. 그런 애들을 달면서 해야지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잊지 마세요. LED도 돈지랄이잖아. 저소음도 돈지랄입니다.
그래도 프랙탈 디자인은 항상 저소음을 강조하는 케이스라서 제가 아예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소음 케이스를 쓰면서까지 i7의 발열을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커수 하는데 아마 적합할 거예요. 쿨러 마스터 봅시다. 쿨러 마스터 거는 솔직히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쿨러 마스터는 이제 요런 케이스들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쿨러 마스터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드냐면요, 뭐 이런 RGB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만 200mm 팬이에요. 200mm 팬. 아크릴이지만 팬 크기를 키워서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고요. 이런 확장성도 마음에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근데 얘네는 문제가 있는 게 팬이 있죠. 팬이 이 뭐 그 허세어 같은 애들처럼 뭐 3팩이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3팩이나 이런 걸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계속 단일로 사야 돼.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 연동을 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흡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쿨러 마스터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마스터 케이스 프로 5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뭐 진짜 작살나는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시면은 전면 메쉬에 140mm 3개 들어가요. 이거 맞을걸? 이거 온통 다 140mm 가능할걸? 140 140일거야 아마. 140mm를 6개나 달 수 있어요. 요런 케이스는 완전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뭐 이런 케이스는 그냥 대놓고 고사양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쿨러 마스터는 팬 만드는 애들이니까 아주 저질은 아닐 거예요. 대놓고 냉장고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프론트 143개, 140 탑 2개, 리어 141, 146개 달면은 이제 끝장난다. 진짜 내가 해봤는데 끝장납니다. 진짜로 안에 완전 냉장고야. 그냥 존나 작살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이 케이스 존나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EATX 하고 싶었는데 이 미친 케이스가 EATX 지원을 안 해요. 씨발. 하여튼 이런 케이스들은 진짜로 엄청난 특징이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고사양 커버하는데 아주 뭐 완벽하죠. 솔직히 뭐 하나 뺄 게 없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쿨러 마스터는 그래서 그 아무래도 냉각과 관련된 그런 거를 하는 회사답게 전체적으로 제품이 제법 신경을 쓴 느낌이나 저렇게 비싼 케이스를 써야만 좋다. 싼 케이스는 보니까 상단 순행이 가능한 제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는 가야지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 제품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방금 그 제품이 요거 나오기 전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거를 하다가 저거를 컨셉을 다시 잡아서 요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꾼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쿨러 마스터는 이제 요즘 거 중에서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은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안이 볼게요. 나 얘네 존나 싫어해. 나 이 회사 존나 싫어해. 이 회사 맨날 씨발 뭐 프리미엄 케이스 다 이지랄 하잖아. 최근에 저한테 작업받아 가신 분 중에서 요 케이스 하신 분 팬 9개 달았거든요. 커세어로 발열이 안 잡혀서 4.7로 내렸습니다. 얘네는 있잖아요, 디자인의 몰빵이에요. 그냥 디자인의 몰빵입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의 몰빵입니다. 몰빵 바닥에 달았대요. 이 회사는 디자인의 진짜 몰빵이야. 몰빵. 그냥 나는 있잖아 이 회사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장한빈님 구독 나 솔직히 감사합니다. 이 회사 안 내킨다. 정말 안 내킨다 안 내킨다. 정말 안 내키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근데 나는 이 회사 케이스 고를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진짜 흡기 배기 이런 거 있잖아. 아예 그게 없어. 그냥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존나 더럽게 비싸기만 하고 왜 알루미늄으로 씨발 강판 두께로 자꾸 키우니까 비싼 거 아니야. 맨날 그 프리미엄 케이스다 그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쁘기는 해. 인정할게. 진짜 요 회사 케이스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디자인 하나 믿고 끝까지 가는 거야. 진짜 디자인 하나 믿고 끝까지 가는 거라고. 내가 커서 ML로 9개를 달았어. 9개. 근데 씨발 너만 가 아니냐 인간적으로. 난 이런 회사 나 싫더라. 나는 맥스 엘리트가 그 케이스를 만들어? 몰라. 서멀테이크 볼게요. 서멀테이크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빅타워에서 강력하고요. 이 회사는 빅타워에서 강력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뷰 91이라든지 존나 더럽게 비싸지만 정말 팬을 많은 양을 허용할 수 있어요. 커소에 적합한 케이스로 보여지고요. 뷰 71 같은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좋대요. 저희 그 시청자분 중에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뷰 31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
30mm죠.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펜 크기도 완전 크게 다 허용이 되고, 그 얘네 기본 펜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네. 이런 이 서멀테이크 케이스는 최소한 기본은 합니다. 기본 평탄은 칩니다. 네, 케이스 값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얘네 회사 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 꼭 얘네 회사 펜을 써야 되는데 얘네 회사 펜이 씨발 더럽게 비싸요. 낱개로 사도 비싸. 얘네 회사는 펜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펜 가지고 장난질을 쳐.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 왜 그러는 거야. 단품으로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펜 개수를 맞추지. 어떻게 다섯 개짜리 사가지고 씨발 펜 개수를 맞춥니까. 야, 이런 것들이 문제다. 얘네 회사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펜 개수 가지고 장난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자체는 되게 좋아요. 잘만. 나는 이 회사 잘 몰라요. 솔직히 잘만 최근에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인상적인 제품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봤을 때는 안텍 봅시다. 예. 안텍 같은 경우는 P8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죠? 내가 이 케이스 가지고 엿먹은 적이 있어. 자 잠깐만 보여줄게. 내가 엿먹은 거 하나 보여줄게요. 에코는 했습니다. 로그인해서 보여줄게. 이거는 또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자 제가 저 케이스를 고객님 걸 넣었다가 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조사의 스펙 시트에 보면 상단 280mm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 거 조립하면서 280mm를 말고 240mm를 장착을 시도했습니다. 커세어 하이드로 100i V2였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간섭이 일어납니다. 예, 간섭이 일어납니다. 램 장착도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 쪽에 280mm 장착 가능, 두께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보이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회사 안텍 지네 회사 케이스 재원도 모르는 새끼들이야. 예, 자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스펙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요 회사를 보면 할 말이 존나 많은 게. 예,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케이스를 볼 때 있죠. 당연히 스펙 시트를 보고 판단합니다. 달 수 있나 없나를 우리가 직접 탈착을 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탈착을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빨간 글 추가 달린 거 어떤 거요? 어디 달려 있습니까? 아 여기 이거 마스터 케이스 프로 5였습니다. 이 말로 때우려고? 이러면 어떻게 해 씨발. 매번 전화해보고 골라야 되냐? 매번 전화해보고 골라야 돼?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얘네꺼 회사꺼에만 달려요. 네. 지네꺼 달리는거 보고 달린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제가 그 뒤로 안텍을 안 고릅니다. 네. 내가 그 뒤로 안텍을 안 고릅니다. 나는 안텍이란 회사꺼 아예 안 골라. 나는 이 회사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요 그 회사건 다 걸러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아도 안 고릅니다. 자 다음 거 쿠가. 자 회사 보면은 예. 이 회사 팬이 별로 없어요. 팬 값이 존나 많이 들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팬 값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비싸요. 예. 이 회사는 케이스도 몇 개 없잖아 지금. 근데 앞으로 또 나올 거거든요. 이 팬 쿠거 팬저 시리즈가 또 새로 나와요. 리비전 돼서 요런 스타일로. 근데 쿠거 팬저 시리즈가 이쁘긴 한데 예, 존나 비싸더라. 아, 알아서 선택하세요. 존나 비싸. 얘네 건 케이스가 존나 비쌉니다. 이 쿠거 좋아하는 애들 가. 쿠거 빠돌이들 가면 돼. 우리 방송에 쿠거 빠돌이 하나 있었거든. 쿠거 빠돌이는 갈만해. 근데 나는 못 가겠다 씨발. 케이스가 존나 비싼 것 같아. 데이브는 볼게요. 얘네는 진짜 데이브는 이 회사 존나 미친 새끼들이에요. 얘네 씨발 커닝 왕인가 봐 진짜. 얘네 존나 신기한 애들인 게 그 다른 회사가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전부 다 픽스해서 나와요. 존나 신기해. 케이스 값이 존나 싸. 근데 진짜 얘네 거 중에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븐이란 회사에 진짜 골 때렸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500이라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진짜 정말 골 때리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의 컨셉이 펜텍 이클립스하고 똑같아요. 펜텍스 이클립스랑 케이스 컨셉이 100% 똑같습니다. 근데
펜텍 이클립스는 K샵 존나 비싸거든? 근데 펜텍 이클립스에서는 상단 순행이 안 돼요. 상단 순행이 되게 픽스를 해서 나왔어. 와, 나 생각했어. 얘네 회사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생각했어. 그니까 다른 회사에서 있는 문제점을 고쳐서 나오더라고. 그니까 29,000원짜리 케이스가, 자, 이 케이스랑 이제 비교되는 케이스 볼게요. 이 케이스랑 완전 똑같은 느낌인 거 보자마자 소름 끼칠 거야. 보자마자 소름 끼칠 겁니다. 자, 같은 색상으로 봐. 자, 보이죠? 보이죠? 존나 소름 끼치지 않냐? 와, 나 놀랬다, 나 이거 보고. 존나 소름 끼치지 않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와, 나 존나 놀랬다니까, 나 진짜로. 베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둘이 컨셉이 씨발 너무 똑같아. 근데 있잖아,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픽스해서 나오더라고. 그걸 픽스해서 나오더라고. 존나 소름 끼쳤어요. 그니까 이 데이븐이라는 회사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와, 항상.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보여줄게요. 또 하나 더 보여줄게. 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 회사 존나 소름 끼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표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자, 보여줄게요. 자, 자, 에코 아수라 보세요. 자, 에코 아수라 요렇게 생겼잖아.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이게 에코 아수라예요. 자, 요 케이스거든요. 자, 어떠세요? 존나 소름 끼치지 않냐? 아무 느낌 없습니까, 혹시? 아,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아수라의 문제는 상단의 순행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상단의 순행을 달 수 있게 픽스해서 나왔어. 아, 이게 케이스의 전체적인 컨셉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케이스의 전체적인 컨셉이 나 조립하면서 소름 끼쳤다니까.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와, 씨발 이거 뭐지 진짜. 근데 이 데이븐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자면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을 픽스해서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드네요. 네. 문제 있는 부분을 픽스해서 나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면 아크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요거 볼게요. 네. 얘는 있잖아, 팬을 사면 케이스가 따라오더라. 팬을 사면 케이스가 따라와. 존나 웃기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존나 웃기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이 팬이 있잖아, 13,000원짜리인가 그래. 팬을 샀더니 케이스가 따라왔어. 팬 4개 줘. 존나 웃기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근데 중요한 게 요 팬은 사제 팬이에요. 존스버 팬이거든요. 풍량도 좋아. 하여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데이븐 케이스의 단점은 강판이 얇습니다. 네. 강판이 좀 너무 얇아요. 하여튼 이 회사는 앞으로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업그레이드를 잘해. 베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개선점이 보여. 네. 이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행보가 기대되는 회사예요. 네. 이런 거 있으면 발전할 것 같거든. 근데 이 회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 헤일러 풍량 안 좋아요. 그리고 다음 넘어갑시다. 디쿨. 디쿨 특이한 거 존나 많아 봐요. 특히 이런 거, 이거 언제 조립해보냐. 근데 모르겠네요. 이런 케이스들이 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케이스들이 존나 많이 나오는데 나는 얘네 거 못 쓰겠다. 나 얘네 거 못 쓰겠다. 근데 존나 비싸면서 컨셉을 이해를 못 하겠다.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고르세요. 에브가. 조정신님 구독 감사합니다. 시스템 팬으로 쓸만합니다. 에브가 같은 경우는 77은 제가 해봤어요. 케이스 자체가 전면 흡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별로였고. 87 같은 경우는 정말 좋다는데 정말 비싸잖아요. 그죠? 369,000원이에요. 얘도 냉장고인데 예, 존나 비싸요. 그러니까 흠만 먹고 사시면 돼요, 이러면은. 흠만 먹고 사시면 됩니다. 이닝 봅시다.
자, 요요 사건은 제가 몇 개를 해봤는데,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301 해봤고요. 301, 예, 301 해봤고 303 나 해본 것 같은데. 예. 자, 요 회사는 예, 디자인 하나 믿고 가는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흑기나 백기는 잘 모르겠고, 예, 디자인 하나 믿고 가는 회사입니다. 예. 디자인 하나 믿고 가는 회사예요. 펜 절대 없고요. 펜 다 추가해야 돼. 케이스 비싼 편이고 펜값 많이 드는 편이고요. 이 회사는 그냥 진짜 펜을 다 사야 돼 그냥. 예. 독한 마음 먹고 가면 됩니다. 인윈. 예. 독한 마음 먹고 가면 됩니다. 가성비라는 거는 개나 주라는 거예요. 진짜로 케이스는 이쁩니다. 그게 다예요. 저희가 NZXT 봅시다. 자, NZXT의 간판 모델이에요. 얘는 이 케이스는 내가 한 다섯 번 해봤거든. 조립하면 욕 나온다. 이거 조립하면 욕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는 존나 이게 뭐지, 개념이 없어요. 이 그리드라는 걸 주는데 떼다 파는 느낌이고, 예. 이 그리드로 RGB를 전부 다 넣을 수가 없어. 예. 케이스 컨셉이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본 새끼가 한 것 같아요. 예.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본 새끼가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케이스는 존나 이뻐요. 수냉도 되고 140mm 펜을 다섯 개를 갈 수 있어요. 얘네 간판 모델이거든요, 이게. 근데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본 새끼가 디자인한 것 같아. 선정리하기 좆 같고요. 예. 추가로 들어가는 거 존나 많고, 나 이거 풀세트로 해봤거든. 와, 존나 빡세더라 진짜. 씨발, 풀세트로 해봤는데 존나 빡세더라 진짜. 아, 이런 케이스는 씨발씨발 하면서 지가 조립하는 겁니다. 예. 향남이에요. 예. 향남이라는 데서 알아요. 향남. 예. 존나 빡셉니다 이런 케이스 진짜. 5시간 걸렸어 저번에. 예. 와, 씨발. 풀세트로 해가지고 슬리빙까지 하니까 돼지겠더라 진짜. 예. 상담 됩니다. 예. 상담 돼요. 케이스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감사합니다. 선정리가 헬이야. 예. 선정리가 헬이야. 이게 진짜 디자인한 새끼가 십새끼야 이거 진짜. 얘네 회사 있잖아, 봐봐. 뭐 Enjoyable Build for All이라 돼 있잖아. 좆가는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인조이야 씨발. 이거 디자인한 새끼가 인조이 할 수 있는지 내가 씨발 옆에서 5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존나 웃을 거야 아마. 어, 좆같은 새끼. 어, 디자인이 쓰레기 같아 이거. 아, 디자인 존나 이뻐요. 잘 만들었어요. 잘 빠졌습니다. 잘 빠졌는데, 아, 전체적으로 괜찮은 케이스야. 케이스는 조립 헬이야 이거 씨발. 어, 한번 해봐 이런 거. 욕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로. 아, 끔찍하더라. 그 추가해야 될 거 존나 많아. 그리드로 모든 게 커버가 안 돼. 휴 사야 돼 휴. 뭐 스타터 팩 사가지고 다 LED 다 갈고 뭐 추가하고 꽂고 막 씨발. 그 이 얘네는 팬도 꽂는 거 개지랄 같아요 진짜로. 어. 아니, 지가 조립을 한번 해봐야지 씨발 씨발 하면서 아 지네 제품 좆같구나 하는거지. 하여튼 그런 케이스였어요. 하여튼 얘네 제품은 있잖아요, 어떤 새끼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한 새끼가 십새끼야 그냥. 어? 십새끼가 디자인한 느낌이 납니다 진짜로. 어? 아 진짜 디자인 이게 그 뭐지, 조립을 하는데 편의성이라는 거 내가 진짜 하나도 못 느꼈어요. 편의성이라는 거 씨발 개나 주라 그래. 김희진님 어. 구독 얘네 회사 거 조립하잖아. 편의성이라는 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욕 존나 나옵니다. 특히 얘네 거 펜 다 달고, 얘네 거 펜 다 달고 순행 달고 그 LED 스트립 다 한 다음에 여기 시스 기어 봐도 달고 막 이지랄 하잖아. 산여전님 와, 아 진짜 씨발. 내가 해봤거든. 내가 지옥이야. 어. 끔찍하다 끔찍해. 커세어보다 더 빡세더라고 얘가. 커세어보다 얘가 더 빡셌어요 솔직히. 얘네 거는 제가 몇 개 해봤어요. S340 해봤고요, 700i 해봤고요, 그리고 400i 해봤는데 400i 해봤습니다. 나 솔직히 저거 3개 했으면 얘네 거 다 한 거야. 얘네 거 다 이런 컨셉이야 그냥. 헬이야 그냥. 헬이에요 헬. 알겠죠? 얘네 거 고를 때 각오하고 골라 진짜. 아니 맡겨 제발요. 좆같습니다 진짜. 욕 존나 하면서 조립할 거예요. 와 존나 끔찍하다 진짜. 어, 디자인은 존나 이뻐요. 펜텍스 봅시다. 자, 얘네 케이스는 제가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근데 펜텍 이클립스 해봤고요, N2 해봤는데 N2 프로엠. 자, 어딨지 N2 프로엠. N2 프로엠 해봤거든요. 그냥 무난해. 무난한데 확장성은 좀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확장성이 떨어지고 케이스가 딱 그 한계를 깔끔하게 정해놨어. 근데 여기서 뭔가를 더 바라면 안 돼. 근데 얘네 거는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펜텍스 케이스 안 살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펜텍스는 너무 한국에서 비싼 편이고 직구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쁘긴 한데 그 뭐지 예전에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잘 모를 때는 커스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 그것도 동의 못하겠네요. 예. 동의도 못하겠네요. 저는 이 회사 케이스 안 고르겠습니다. 특징 없는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레진텍 얘네 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케이스 이쁜 거 있더라고요. 오 요거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케이스인데 할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확장성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해볼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삼아 봅시다. 자, 에코가 들여오는 또 다른 브랜드 삼아입니다. 삼아. 삼아는 제가 봤을 때 요 모델이 존나 끝장이에요. 자, 녹투화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싼 제품입니다. 녹투화를 커버할 수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싼 제품이에요. 빅타워고 기본 펜의 풍량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더블링 두 개 넣으면은 깔끔하게 RGB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추천할 만하고요. 녹투화가 들어가요. 가구도 공간이 존나 많이 남아. 무식하게 큰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존나 커 그냥. 크고 아름답게 생긴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아수라 키운 거예요 그냥. 느낌 자체가. 아수라를 크고 아름답게 키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공랭을 끝까지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고르면 존나 좋아요. 네. 그 외에는 사마. 나는 사마는 저거 말고는 해본 게 없어. 근데 제로 노이즈 뭐 이딴 거 차음제 들어가는 거 안 고릅니다. 난 차음제 들어가는 거 1절 안 고릅니다. 120인데 저기에 그 녹투와 공랭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전면이 메쉬 스타일이고. 실버스톤 봅시다. 실버스톤. 실버스톤은 내가 프리메라 해봤거든요. 프리메라. 얘네 회사도 또 한병신 합니다. 얘네 회사도 한병신 해요. 올라갈 거예요. 자, 얘네 회사도 한병신 하는 케이스예요. 이 존나 골 때리는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자, 상단에 280mm 라디에이터가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죽어도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이거. 예.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예. 상단을 흡기로 누가 하냐? 100으로 하지.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돼. 결국 내가 전면으로 달았거든. 근데 얘네 회사는 케이스가 아 전면이 굉장히 넓어요. 전면이 굉장히 넓어요. 내가 어떻게 결국 달아 나갔냐면 140mm 세 개를 전면에 달고요. 라디에이터를 가운데 달고 140mm 두 개를 후면에다 또 달았어. 그래서 여기 전면에만 140mm 다섯 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 회사는 펜을 주긴 하는데 펜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펜값이 존나 많이 들어갑니다. 예. 펜값이 더럽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케이스 자체는 괜찮아요. 140mm로 도배를 하게 되면 엄청난 풍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대 딱 조립해봤는데 그 의도치 않은 컨셉이 나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전면으로 해야 되는데 펜값이 많이 들어가지만 예. 정말 그 전면에 펜을 다섯 개를 달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메리트거든요. 이제 돈은 근데 각오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회사 케이스는 씨발 근본이 없어. 지네 회사 제어도 틀린 새끼들이 어딨어. 내가 얘네 원래 사이트 들어가서 봤거든? 이 새끼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근본 없는 새끼들이에요. 지네 회사 제품 재원도 몰라. 얘네도. 이런 회사 질색이에요. 이 스펙시트와 다른 제품을 고르게 되면 정말 골 때립니다. 최근에 케이스를 또 만들고 있지도 않아요. 보니까 제품이 별로 없어.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제품이 별로 없다. 하여튼 저 제품 하나 끝이에요. 실버스톤 프리메라. 비콰이엇 있네요. 비콰이엇. 얘네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솔직히 존나 크고 무식하게 생겼대. 우리 회장님이 얘네 거 제일 비싼 거 샀거든요. 35만원짜리 존나 크더라. 진짜 박스 보니까 그냥 존나 무식하게 크더라. 펜 존나 많이 들어가더라 보니까. 존나 크고 아름다운 대륙 느낌 스타일이에요. 독일 애들이 만들었거든. 요거 샀어. 요거 우리 회장님이 요걸 샀는데 사진 찍어놓은 걸 봐서 존나 크더라. 근데 네. 존나 무식하게 큰 케이스였어요. 존나 커. 얘네 펜 존나 좋아요. 그리고 얘네 펜이 펜 존나 조용해요. 얘네 네. 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네.
크고 무겁고 비싸. 끝입니다. 사일런트 윙이에요. 4만원짜리 사일런트 윙. 진짜로 존나 무식하게 크고 무겁습니다. 3R6는 했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 기본 팬이 구려요. 문팬 1은 정말 구리고 문팬 2는 괜찮아요. 근데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고, 솔직히 에코랑 비교해서 이 회사의 경쟁 상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에코예요, 에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에코에 비해서 좋은 걸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 고를 바에 에코 고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가 칼리스토랑 상대가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가 칼리스토랑 상대가 될 것 같아, 가격대를 봤을 때는. 얘는 근데 상단 순행이 240mm 밖에 안 돼. 칼리스토는 280mm 되거든. 얘네 제품의 타겟팅이 순행에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때우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스타일이 있죠. 이쁜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AS 있잖아요, 너무 믿잖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케이스는 AS가 필요가 없어. 펜이나 글라스 이런 거는 어디든 다 주는 거고. 나는 그런 걸 제외하면은 솔직히 케이스의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케이스의 본질에서 봤을 때 엠코가 더 나아, 솔직히.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얘도 상단 순행이 280mm가 안 돼. 케이스가 큰데 뭐 소음 억제력 이런 얘기 필요 없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발열은 어떻게 잡을 건데, 소음 잡으면. 그러니까 그 경쟁 상대가 에코예요, 에코. 에코. 근데 에코의 케이스에 비해서 좋은 거를 못 느꼈어요. 그 기본 팬 좀 제발 퀄리티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얘네 회사는 있죠, 제가 봤을 때 그 더 올라가려면 문팬 1이죠 다 바꿔야 됩니다. 문팬 2로. 문팬 2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고르려면 문팬 2로 모든 제품을 다 바꿨을 때 그때 구매를 고려하겠습니다. 문팬2가 나오 문팬2로 교체를 전부 다 해주면 나는 이 회사 거 고를게. 네, 최소한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메쉬 스타일 좀 많이 올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라스나 아크릴 그만하고, 네, 텐션 포스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 아크릴이나 그만하고. 네. 에코가 가격이 훨씬 좋고, 에코가 가성비가 훨씬 좋고. 네. 에코에 비해서 3R이 좋은 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케이스는 설명했는데, 혹시 뭐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질의응답 가집시다.